한국의 문화유산을 즐기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번엔 소리길을 따라 떠나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이화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남도소리의 본고장 전라남도 진도에 내려왔는데요. 소리길은 단순히 소리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 자랑스러운 역사와 무형유산을 지켜온 우리 삶의 흔적을 되짚어가는 과정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흥겨운 한국 문화의 향취가 물씬한 소리길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진도에 가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래, 글씨, 그리고 그림. 이 중 글씨와 그림은 이 운림삼방 때문인데요. 운림삼방은 조선 후기 유명한 화가였던 수치 허련이 기거하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불후의 명작을 남겼던 곳입니다. 탁 트인 정원에서 펼쳐지는 강강술래 공연. 운림삼방에서는 매주 토요일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소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직업 화가들이 그렸던 북종화와 달리 정신의 깊이를 강조하며 주로 선비들이 그렸던 남종화의 화풍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치의 생활 공간이었던 소박한 초가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을 사랑했던 소치의 마음이 느껴져서였을까요? 사랑과 한 자락이 절로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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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진도에서는 길 가는 아무나 붙들고 소리를 부탁해도 멋들어진 창을 들을 수 있다더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리나 역시 소리의 고장 진도입니다. 저랑 같이 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아 좋죠. 예. 네. 생활의 애환을 흥으로 승화할 줄 아는 진도 사람들. 그들에게 노래는 일상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술비야 나무배 그물에 허기야 술비야 허기야 술비. 너무 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도 소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 국립 남도국악원을 찾았는데요. 남도 지역 전통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남도국악원은 산과 건축물의 조화가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국악원 안에는 공연시설이 여럿 있는데요. 웅장한 멋이 있는 국악 전용 극장부터 크고 작은 야외 공연장까지 마련돼 있어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됩니다. 또 곳곳에 이런 재미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공연 관람이 아니더라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그래도 제일 기대되는 건 국악 공연이죠. 특히 금요 국악 공감에서 선보이는 여러 전통 공연들은 소박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남도 소리의 진수를 맛보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행선지는 진도대교. 대한민국 최초의 사장교로 유명한 다리죠. 진도대교 아래에는 세계 해전사에도 기록된 명량대첩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수형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 안에는 단 12척의 배로 적함 133척을 대적해 승리를 이룬 명량대첩과 관련된 기념 전시물과 체험시설들이 고루 갖춰져 있는데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닷가로 나오면 물살이 뿜어내는 울음소리가 크고 무섭게 들려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장군의 명령 한마디에 기꺼이 저 거친 물결 속에 노를 저어 나갔던 사람들. 그들의 결연한 모습이 그려져 숙연해집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왠국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진도타워에 오르니 이 땅을 거쳐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섬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생가사, 희노애락이 녹아든 남도 소리를 따라 여행한 소리길. 문화유산 코스 소리길은 우리 역사 문화를 색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진도로 떠나오세요. 색다른 여행 코스 소리길에서 원조 K-POP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겁니다.